예, 정형외과 강찬입니다. 환자분께서는 왼쪽 발목을 이제 발목에 종물이 몇년 됐는데 그걸 주소로 오신 분인데 뭐 아프거나 그런 것보다 이제 많이 탁구공만 이렇게 좀 튀어나와서 이제 오셨는데요. 이건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물주머니입니다. 그죠. 그래서 통증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.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면 밤에는 좀 커졌다가 자고 일어나면 조금 빠지고 크기는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아질 수 있는데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요. 전 개인 병원에서도 그렇고 큰 병원에서도 그렇고 물 뽑는 치료를 몇 번씩 하기도 해요. 근데 물을 뽑아도 물풍선 안에 물을 뽑아도 물풍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은 관절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. 관절하거나 힘줄로. 그래서 뽑아도 나중에 거기서 또 물이 새어나와서 또 차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물풍선 자체를 없애야죠. 그래서 이렇게 째갖고 물풍선을 꺼내고 관절하고 연결된 데를 꿰매는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럼 다 수술하냐? 그게 아니고 가끔 여기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생겨서 통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통증이 오래 생기면은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게 낫겠죠. 그리고 이게 특히 여성분들이 이게 많은데 그 자꾸 스트레스인 분들이 있어요. 또 이제 조금씩 커지면 그리고 또 무슨 암 아닌가? 암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신발 신을 때 불편하고 어디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어디 가는데 그리고 짧은 이제 반바지나 치마 입을 때 튀어나온 게좀 보기 싫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감염이 생기거나 심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부담돼서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하면 수술을 하시는 건데 수술은 보통 한 짧으면 10분, 길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. 그래서 보시면 옆에서 여기 살짝 절개하고 하고 째 떼내고 마취는 이쪽 다리만 마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원은 보통 2박 3일 하든지 아니면 아유 나는 이제 뭐피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 진물 안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가겠다 그러면 4박 5일이나 한 길게는 일주일까지 입원할 수 있는데 보통 2박 3일, 3박 4일 입원을 하세요. 그렇게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상처가 다 아물면 그냥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시는데 한 일주일, 2주,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는 여기 이제 압박 붕대로 살짝 감아 보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손 악수해 보실래요? 이렇게 살짝 가볍게 악수하는 요 정도의 압력으로 여기를 왜냐면 딱 유착을 시켜야 되거든요. 또 이제 물주머니가 핏물이 고여서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살포시 악수하는 정도 힘으로 압박 붕대를 감아 놓는 그런 거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.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, 째고 나서 물주머니만 그냥 제거하면 안 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부분은 관절이나, 힘줄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가끔 보면, 여기 보면 이뼈 있죠, 이뼈. 이게 보면 이제 거골 체부의 외측인데, 이게 이제 모형으로 따지면 이거거든요. 얘가 왔다 갔다 걸을 때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, 발목이. 얘가 안에서 이제 관절 주머니를 살살살살 긁어 먹어가지고 여기에 구멍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위치가 이제 여기거든요, 여기. 들어가 봐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뼈를 살짝 깎은, 여기 뼈를 살짝 깎은 다음에 봉합술을 할 수도 있어요.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수술을 하냐 마냐는 환자분이 아프냐 안 아프냐 그리고 이 때문에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로 결정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아프지도 않거나 스트레스 없다 그러면은 굳이 수술 안할 수도 되고 수술하려면은 짧게는 2박 3일 뭐 길게는 일주일이지만 보통 3박 4일 정도 입원을 하시는 거고 수술은 절개를 해서 물주머니 제거하고 뼈가 혹시라도 관절 주머니, 물주머니 길을 만드는 거라면 뼈를 조금 깎아내고 뭐 봉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 재발하지 말라고 악수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요 정도의 압력으로 여기 압박 붕대 해놓으셔야 돼요. 자, 여기까지가 설명이었습니다. 외측에 있는 활액낭, 그 점액낭, 예, 그 종에 대한 설명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